네, 안녕하세요. 박성수 프로의 넥스트 레벨입니다. 뭔가 좀 빠른 시간 안에 골프 잘 치고 싶고 점수 좀 빨리 줄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가벼우면서 되게 중요한 주제, 어프로치 정확성에 대해서 레슨을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가 18홀 동안 치면서 80m 이내가 절반 이상이에요, 타수가.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롱게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어프로치, 이 숏게임에 대해서 조금 개선만 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점수가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저는 33살 금동일이고요. 골프 시작한 지는 올해로 5년 차 됐습니다. 거리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잔디가 좀 길거나 좀 짧거나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탑핑이 난다든지 그 위아래 좌우로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좀 몇 개 치면서 제가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소혜랑 예담이 아빠 박정규라고 하고요. 나이는 38살입니다. 드라이버는 잘 이렇게 살려놓고 뒷땅 나든지 아니면은 뭐 우측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서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 때문에 헤매시는데 오히려 드라이버가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드라이버는 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요. 그렇죠. 왜 제 얘기를 하냐면 남들은 드라이버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골프가. 근데 드라이버 나쁘지 잘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어때요? 스코어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린에 가까워질수록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테스트를 하면서 어디 분야가 좀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지 한번 find ou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 아마시부터 제가 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30m부터 80m 랜덤으로 거리를 좀 부를 건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인은 제가 약간 좀 오르막을 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 골프장 가서 치면은 보통 그린이 좀 더 높은 경우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르막 라인을 좀 제가 더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 넣어놨고 50m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첫 샷이 진짜 실력인 거 아시죠? 네. 오르막에 50이니까. 오케이. 오. 뭐야? 그린 오버. 굉장히 잘 친 샷이었어요. 네. 약간 좀 크긴 했죠. 그러면은 지금 50m 한 번 더 쳐보시겠어요? 오케이, 아 좋네. 오, 오케이. 이번에는 30 가보죠. 30. 네, 짧게. 오,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이번에는 70. 오, 나이스. 얘는 풀스윙 느낌이라서. 좋은데요. 보통 스윙이 커지면 좀 더 쉬워져요. 네. 네. 40으로 한번 가볼게요. 40. 평소에도 40을 잘 못 치는데. 나이스. 자, 원 모어 타임.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오케이. 그 마마시 같은 경우는 좀 스윙이 커질 때는 오히려 지금 괜찮고 네. 좀 짧은 거리는 어때요? 짧을 때 일단 뒷땅이 좀 많이 맞아요. 나서 그거 좀 신경 쓰다 보면 또 막 세게 맞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짧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컸어요. 일단 금아마 씨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좀 보니까 두 번째 샷이 항상 더 가까이 붙일 때가 많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프 칠 때는 우리가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무조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죠. 네. 그 뜻은 뭐냐면 즉 정확한 거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쳤을 때 이만큼 컸네? 거기서 두 번째 샷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골프에서 수정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백스윙으로 인해서 정확한 거리를 얼마만큼 치는지를 좀 같이 갈 거고 치면서 약간 좀 뒷땅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리얼한 잔디에서 치면은
진짜 철푸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임팩트랑 거리 조절 같이 좀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타이거 우즈 패션을 갖고 있는 우리 바가마 씨. 자, 80m 한번 가볼게요. 롱게임은 자신이 있으신데 웨치 때문에 조금 헤매시는. 오.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자, 약간 오르막 라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세게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네. 자, 이번에 30. 갑자기 80으로 갔다가 이제는 30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갔는데 괜찮아요. 예. 아이고, 약간 컸어요. 힘들지 않은데. 자, 이번에는 예. 50m 한번 가볼게요. 예. 오. 힘들지. 힘들지 않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60. 60. 네. 네. 오, 60 좋아요. 자, 라스트 다시 30. 30. 네. 자, 마이 30. 아이고. 오우. 괜찮으시죠? 아, 지금 제가 약간 30m부터 80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약간 거리 조절. 그리고 짧은 것들은 약간 뭔가 정타가 좀 잘 안 나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거리 조절이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같이 좀 레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케이. 먼저 좀 물어볼게요. 거리 조절 어떻게 해요? 백스윙 크기로 하는 편인데요. 아, 네. 약간 3, 40m는 이렇게 허리 아래까지 손 올린다고 생각하고 아. 그 이상은 이쪽까지 좀 손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리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너무 감각적인 걸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드레스 한번 여기 잠깐 서보시겠어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이 얼마만큼 들었을 때 얼마 나가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공식이긴 해요. 어드레스 한번 잠깐 서보시면 그 마마씨의 여기 원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헤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팔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팔이 지금 똑같이 6시죠? 네. 예. 그러면 골반 높이가 대략 얼마죠? 9시. 이걸 봐야죠. 아. 대략 7시에서 한 7시 반 정도? 네. 그러면 7시에서 7시 반 여기서 쳤을 때 얼마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7시, 그렇죠? 네. 8시, 9시, 1시간 단위로 공을 치면서 얼마 나가는지. 그러면은 거기 공식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 조절하는데 훨씬 더 섬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30m인데 30m를 칠 필요가 없어요. 7시만 딱 들어서 그냥 또 그냥 한번 부드럽게 쳐볼게요. 그리고 결과물은 안 볼 거예요. 네. 치고 이거 얼마 나갔지 이거 보지 마세요. 네. 치고 다시 바닥을 볼게요. 뭔지 알겠죠? 네. 7시 갔다가 오케이. 자, 보지 않을게요. 계속 가볼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다시 계속 한 두 개만 더 쳐볼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지금 결과를 못 보셨는데 제가 왜 보지 말라고 했냐면 네. 보면은 내가 자꾸 그걸 거리를 감각으로 막 받쳐친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백스윙 요만큼만 툭, 요만큼만 툭, 그렇죠. 하면서 제가 이제 거리를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한 대략 얼마 나왔죠? 15m. 15에서 한 16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뜨리는 게 약간 좀 러프 쪽에 떨어져가지고 한 20m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백스윙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리듬이에요. 속도 갑자기 이랬다가 이랬다가 뭔지 알겠죠? 그럼 백스윙 크기는 네. 똑같은데 거리 다를 거예요. 네.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내가 원하는 그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지점을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8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결과 보지 않을게요. 8시. 좋아요. 오케이. 자, 보지 않고. 이번 거 백스윙이 약간 좀 짧았어요. 그렇지. 약간 좀 두꺼웠어요. 괜찮아요. 굿.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네? 지금도 백스윙이 살짝 짧았어요. 네. 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마마 씨는 지금 결과를 안 봤어요. 그냥 스윙 크기랑 리듬만 최대한 똑같이 반복하는 것만 치셨는데 방아마 씨 결과가 좀 어땠어요? 30m 정도. 그쵸. 30m 정확히 나갔어요. 한 50m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50m 할 때 결과 보지 않고 그냥 네. 9시 한번 쳐볼게요. 9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타겟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9시. 오케이. 약간 백스윙 컸어요, 살짝. 그쵸. 오! 들어갔어. 오케이. 백스윙 살짝 컸어요. 자, 한 번만 더. 거리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아, 예. 60은 한 얼마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맞아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죠. 9시 반. 오케이. 와우. 와우. 오. 테스트랑 어때요? 테스트 때는 약간 거리 바뀔 때 좀 헤매는 느낌. 게싱을 했잖아요. 게싱. 네. 대략 나 이 정도 치면 이렇게 가겠지. 네. 골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게싱이에요. 게싱. 그러니까 게싱이 한국말로 뭐죠? 추측. 추측. 그렇죠. 추측이죠. 골프는 언제 가장 잘 치냐? 확신이 있을 때. 지금 나는 9시 반이면 60 나간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긴장감 속에서도 그게 많이 먹혀요. 네, 그러니까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그 공식. 그래서 그 공식만 내가 지키면 이만큼 나간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프로치는 굉장히 매우 쉬워진다. 이제 뒷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뒷땅이 왜 나냐면 웨지가 우리 14개 클럽 중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헤드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그럼 헤드 무게가 무거우면은 내려올 때 어떻게 되죠? 빨리 내려. 맞아요. 헤드가 자꾸 빨리 내려오려고 해요. 드라이버나 롱클럽일수록 헤드가 가볍거든요. 그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근데 웨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풀고 싶어도 얘가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빨리 풀리면은 헤드가 먼저 가버리죠. 그때 뒷땅이 많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드레스 한번 셋업 해보시면 제가 실제로 레슨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프로치 할 때 A가 있고 팔하고 손이 A예요. 얘가 B예요. 그렇죠? A, B 선수가 있는데 A가 항상 먼저 도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 달리기 시합을 항상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근데 뒷땅은 뭐냐면 A 선수가 먼저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B가 뭔지 알겠죠? 아, 네. 먼저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빈스윙 한번 잠깐 할 건데 한번 그냥 7시까지 한번 가볼게요. 연습할 겸 7시 스톱. 여기서 제가 채를 이렇게 뒀죠. 자, 손이 먼저 맞으면서 가볼게요. 헤드가 들어가야 돼요. A, B가 있는데 A가 먼저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B가 따라오죠. 그러면 follow through 때 어떻게 되냐? 헤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몸 앞에 있어요. 어프로치 가장 못하는 사람 특징. 헤드 보여요? 아. 봤죠, 지금요? 네. 헤드가 어때요? 뒤로 가죠? 헤드가 먼저 갔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헤드가 뒤에서 따라오면 여기서 보이죠, 지금요? 헤드가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윙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이죠, 이제요? 네. 피니쉬 모양이 약간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샤프트가 지금 뭐하고 있죠?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8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손보다 어때요? 지금 헤드가? 몸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몸 앞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카메라 보면서 스톱! 그렇죠, 몸 앞에 있죠? 그럼 이건 손목이 안 풀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시부터는 뭐예요? 하프스윙이죠? 하프스윙부터는 몸이 좀 도니까 앞에 있죠? 네. 앞에 있는데 계속 가야죠? 이해 되죠, 이제요? 네.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시, 8시, 9시 빈 스윙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7시, 그렇지. 8시, 그렇죠. 이제 9시. 그렇지. 그럼 체가 어떻게 되죠? 몸 앞에 있어요. 몸 앞에 있죠. 네. 그래서 스윙이 커지면서 샤프트가 세워지죠. 네. 라이가 이제 바뀌면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뭔가 되게 좀 불편해하고 뭔가 더 어려워하잖아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경사대로 평행으로 서주면 돼요. 오르막이면 지금 왼발이 더 높아지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어깨 높이가 바닥이는 어때요? 평행이 안 되죠? 네. 무조건 평행대로.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자꾸 공을 이렇게 박아쳐요. 그러니까 경사대로 쓰고 그리고 볼 위치가 높은 쪽으로. 뭔지 아시겠죠? 높은 쪽이면 어디가 높죠? 왼쪽이 높죠. 왼쪽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 볼 위치 뭐 가운데 놓고 친다고 하면은 한 반개 정도에서 하나 정도 경사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빈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뭔지 아시겠죠? 네. 빈 스윙 하면서 헤드가 어디 떨어지는지를 봐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클럽 선택. 오르막이면 50도, 50도가 아니잖아요. 네. 더 로프트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거리가 좀 주니까 백스윙이 더 크게 들던가 아니면 로프트를 하나 더 죽여서 똑같은 샷을 치거나 그 두 가지 방법.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자, 경사대로 칠게요. 자. 오케이. 좋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경사대로 딱 쓰시고. 오케이. 좋아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방아마 씨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네. 또 어프로치 레슨 들어가 봐야죠. 네. 자, 지금 방아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7, 80m 같은 경우는 좀 잘 치시는데 그렇죠? 짧을수록 오히려 이 방향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주로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갔는데 괜찮아요. 예.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핸드 포스트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한 상태에서 손을 많이 내밀어 치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헤드가 좀 열려 맞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핸드 포스트가 좀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약간 바지 지퍼랑 면바지 여기 주름 있죠? 이 사이에 있게. 그러면 로프트도 좀 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죽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내밀면서 치니까 헤드가 좀 열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를 일단은 조금 줄이는. 예. 네, 어디 레슨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렇지.
자, 거리 약간 나쁘지 않았네요. 방향 훨씬 좋죠? 예. 예. 지금 친 거 처음 약간 살짝 왼쪽 간 거예요. 네. 자,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좋아요. 방향 좋죠, 지금? 예. 자, 그런 느낌. 예. 그 마마씨는 좀 약간 반대인 게 뭐냐면 공이 좀 얇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들끼리 약간 설 맞는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설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리딩 엣지 있죠? 예. 이 리딩 엣지가 공을 맞고 확실하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뭔가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리딩 엣지가 내려가면은 체중이 확실히 왼발에 있어야 돼요. 예. 체중이 뒤에 남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5대5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리딩 엣지가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지금 보세요. 저 오른발 저 들었죠? 예. 체중이 왼발에 있으면 뭔가가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설 맞는 게 많이 없어지고 얇게 맞는 샷이 많이 없어져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 가볼게요. 그렇죠. 오른발 들어봐요, 그냥. 네. 또 그렇죠, 여기서 그냥 많이. 아, 네, 그냥 체중 왼발에 있게, 그냥. 네. 네. 오케이. 지금 임팩트 좀 잘 들어갔죠? 네. 지금처럼 들어가야 돼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속 왼발에 있게.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짧은 샷들은. 네. 그렇죠, 체중 왼쪽. 그리고 약간 감싸듯이. 오케이. 굿! 오! 아이고. 들어갔어요. 방향 좋아졌죠? 예. 요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거리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마마씨 하면서 좀 들었죠? 예. 시계축 바늘. 네. 예, 그거를 조금 많이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예. 7시. 그렇죠. 한 그 정도. 오케이. 좋아요. 자, 7시. 자, 결과 보지 않고 계속 쳐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쳐 볼게요. 자, 7시. 오케이. 자,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스윙 크기가 셋 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하마 씨랑 레슨 하면서 뭐랬죠? 백스윙을 정확한 크기를 빼는 걸 많이 집중을 한번 해봐요. 예. 그러니까 7시면은 대충 이 정도. 그렇죠, 한 요 정도. 어. 팔을 집중하세요, 팔. 팔. 네, 여기서 그렇죠, 요 정도. 예. 네, 오케이. 자, 백스윙 되게 컸죠? 네, 지금 거의 8시 반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예. 너무 커요. 어. 그래서 백스윙 조금 예. 줄여볼게요. 줄여야 돼. 네. 예. 자, 7시. 그렇지. 지금껏 좋았어요. 예. 예. 그러면 사람마다 약간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예. 보내는 그 거리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7시도 해보고 8시도 해보고 예. 9시도. 예.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좋아진다. 예. 예. 오우, 방향 봐요. 오우. 너무 좋아요, 지금. 오케이. 오, 인사이드. 오. 거리감도 좋아지고 방향도 좋아지고. 예. 네. 저 체중 왼발, 핸드 퍼스트 많이 안 하고 약간 감싸듯이. 예. 그렇죠. 아우, 너무 좋아요, 지금. 오케이. 오, 나이스.
아니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임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드라이버도 잘 치시고 웨지도 이렇게 치면은 와 컨시드. 아. 컨시드. 실제 필드 가서 이렇게 써먹으시면은 네. 훨씬 더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래서 이렇게 좀 먼 길 오셨는데 레슨 받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항상 긴 거리 잘 쳐놓고 짧은 거가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설 맞는 게 이유도 모르고 이게 핸드퍼스트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계속 그게 더 심해졌었는데 아, 네. 임팩트가 평소에 못 느끼는 거를 또 한번 느껴봤고요. 아,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막 가르쳐주려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워낙 네. 골프 열정이 너무 네. 가득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자, 금아마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에 사실 어프로치 연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말 잘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끊어서 좀 네. 죄송해요. 연습장 제가 이렇게 좀 간혹가다 가잖아요. 인도어 같은데 다 샷 연습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공만 잘 맞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이 잘 맞아도 숏 게임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쇼게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킥공잉? 네, 계속 네. 하세요. 네. 그다음에 또 특히 그 아이언부터 해서 막 뒷땅도 좀 자주 나고 했는데 네.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스코어 확실하게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두 분 게스트와 이 어프로치 정확성에 대해서 레슨을 좀 진행해왔는데요. 박성식 프로의 넥스트 레벨 오늘 레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레슨에 갱신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편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 많은 이 스쿠핑 그리고 다운블로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레슨은 제가 전문가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레슨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갱신하게 다운블로 샷을 한번 해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